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나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아버지 이삭은 첫 번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화가 많이 났어요. 에서가 화가 많이 나서 야곱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빨리 떠나서 삼촌 집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 떠났어요.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밤이 되어 깜깜해졌어요. 집을 떠난 야곱은 무섭고 외로웠어요. 지친 야곱은 옆에 있던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하늘까지 닿아 있는 긴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 혼자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더 이상 무섭고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만난 특별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야곱은 베고 잤던 돌을 가져와서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야곱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유치부 친구들도 야곱처럼 무섭거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섭거나 걱정되지 않을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도 약속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나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